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단면 계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단면 계수는, 자, 정의입니다. 자, 도심 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를, 자, 도심으로부터 상단 및 하단, 이때 연단입니다. 연단 거리로 나눈 값을 단면 계수라고 합니다. 즉, 상부는 ZT라고 하면 YT분의 I고요. 하부는 ZB라고 하면 YB의 I로 나눈답니다. 자, 단면 계수입니다. 도심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를 도심으로부터 상단 및 하단 거리로 나눈 값, 거리로 나눈 값을 단면 계수라고 합니다. 다음 같고요. 자, 단면 계수는 힘 모멘트에 대한 저항 능력입니다. 단면 계수가 클수록 힘에 대한 저항 능력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힘 응력 산정 시 사용되어지고요. 힘 부재의 단면 설계 시 적용이 됩니다. 단면 계수 이런 식으로 중립축에 대해서 되는 겁니다. 자,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원입니다. 도심축에 대한 단면 계수니까 ZT, ZB 똑같죠? 따라서 I는 64분의 파이 D의 4승이죠. 따라서 Z는 Y분의 I는 2분의 D죠. 64분의 파이 D의 4승 나라고 32분의 파이 D의 3승이 되겠습니다. 이걸 한번 봅시다. 자, IX는 12분의 큰 거 마이너스 작은 거 맞죠? 따라서 12분의 40 곱하기 60의 3승 마이너스 20 곱하기 30의 3승은 67만 5천 밀리미터 4승입니다. 또한 따라서 Y0는 2분의 60이니까 30 맞죠? 30mm죠. 따라서 Z는 Y0분의 IX 30분의 67만 5천 날라고 하면 2만 2500mm의 3승이 됩니다. 자, 단면 계수는 거리입니다. 맞죠? 이걸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22년 6월 19일 안병이었습니다. The best, OR,
나티.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겠습니다.